금빛 찬란한 오후 내내 우리는 한가로이 물 위를 떠간다. 아, 무정한 새 아이들. 이렇게 꿈결 같은 날에 이야기를 해달라니. 가련한 이야기꾼이 어찌 새 아이의 성화를 이길 수 있으리요. 아이들은 상상 속에서 마법의 땅을 여행하고 새나 짐승과 사이좋게 얘기하는 꿈의 아이들을 쫓아다닌다. 이상한 나라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아, 이렇게 해서 앨리스가 태어났군요. 방금 들으신 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서문인데요. 아, 제 소개를 빠뜨렸네요.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웬디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으실 책이 바로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데요. 1865년에 세상에 나온 이 책은 작가가 친구의 딸인 새 자매와 놀다가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하는 부탁을 받고 만든 이야기라고 합니다. 셋 중 둘째가 앨리스였고요. 루이스 캐럴은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인데다가 특별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서 작가가 살던 19세기 중반의 영국 유행어나 노래, 상징과 은유, 수수께끼와 수의 세계까지 이 책에 많은 것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저 이 책 읽었는데 뭐가 뭔지 통 모르겠던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렇대요. 하지만 우리는 호기심이 많고 여행을 좋아하니까 이 이상한 나라로의 여행도 즐겁게 다녀오기로 해요. 자, 카드가 사람처럼 움직이고 토끼와 다람쥐, 개와 고양이, 온갖 새와 거북이, 개까지 어울려 사는 이상한 나라로 출발해 봅니다. 앨리스는 언덕에서 하는 일도 없이 언니 옆에 앉아있는 것이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그때 눈이 빨간 흰 토끼 한 마리가 앨리스 옆을 달려갔다. 앨리스는 토끼가 이런 이런 너무 늦겠는걸?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도 그다지 비정상적인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일을 곱씹어 보고서야 이상한 일을 평범하게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끼가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 허둥지둥 달려가는 걸 보고 나서는 앨리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앨리스는 호기심에 불타서 토끼를 쫓아 들판으로 내달렸다. 그리고 커다란 토끼굴 속으로 쏙 들어가는 토끼를 겨우 따라잡았다. 토끼굴은 터널처럼 똑바로 뻗어가다가 갑자기 푹 꺼졌다. 그 바람에 앨리스는 깊은 우물 같은 곳으로 떨어졌다. 우물 아래쪽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고 우물의 양쪽 옆면에는 찬장과 책꽂이들이 잔뜩 있고 여기저기에 지도와 그림들이 못에 걸려 있었다. 앨리스는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떨어질까? 갑자기 쿵! 장가지와 낙엽 더미 위로 떨어졌다. 이제 떨어지기는 끝났다. 앨리스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벌떡 일어나 위를 쳐다보았으나 머리 위는 어두컴컴했다. 앨리스 앞에 긴 통로가 또 하나 나타났고 아까 그 흰 토끼가 통로를 급히 내려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앨리스는 바람같이 달려갔다.
앨리스는 토끼를 바짝 뒤쫓아 모퉁이를 돌았지만 토끼는 사라지고 없었다. 길고 천장이 낮은 홀이 나타났다. 천장에는 불을 밝힌 램프가 한 줄로 매달려 있었다. 홀을 빙 둘러 문이 여러 개 나 있었는데 문들은 모두 잠겨 있었다. 조그만 탁자가 눈에 띄었다. 탁자 위에는 작은 황금 열쇠 하나만 탈랑 놓여 있었다. 앨리스는 그것이 어느 문 하나에 맞는 열쇠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에! 열쇠는 어느 문에도 맞지 않았다. 다시 한 바퀴 돌다 보니 낮은 커튼 뒤로 높이가 38cm쯤 되는 작은 문이 있었다. 그 문의 자물쇠에 조그만 황금 열쇠를 끼워보니 기쁘게도 딱 맞았다. 앨리스는 문을 열었다. 문은 작은 통로로 이어져 있었다. 지구멍만한 통로였다. 앨리스는 무릎을 꿇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다. 이 어두컴컴한 방을 빠져나가 환한 꽃밭과 시원한 분수 사이를 이리저리 거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문 안 통로, 저 멀리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는데 앨리스는 몸이 커서 그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앨리스는 탁자 위에서 나를 마셔요 라고 적힌 작은 병을 발견합니다. 마셨겠죠? 앨리스는 몸이 25cm쯤으로 작아졌고 당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통하는 문으로 달려가는데 아차! 이번에는 열쇠를 놓고 온 게 생각이 납니다. 다시 탁자 쪽으로 달려왔지만 몸은 이미 조그맣게 줄어들었고 열쇠는 저 높이 탁자 위에 있고 앨리스는 마법의 케이크를 먹고 이번에는 몸이 2m 80cm나 되게 길어집니다. 거의 없음 앨리스. 앨리스는 바닥에 옆으로 누워 한쪽 눈으로 정원을 내다보았다. 이제는 밖으로 나가기가 아까보다 더 어려워졌다. 앨리스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앨리스는 계속 울어서 눈물을 몇 양동이나 쏟아냈다. 앨리스 주변에는 9cm 깊이의 웅덩이가 생겨나 홀 한가운데로 물이 흘러갔다. 조금 뒤에 멀리서 후다닥 뛰는 발소리가 조그맣게 들렸다. 아까 그 흰 토끼가 돌아오고 있었다. 토끼는 멋지게 차려입고 한 손에는 흰 가죽 장갑을 끼고 한 손에는 커다란 부채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며 중얼거렸다. 아, 공작부인, 공작부인. 그럼 내가 늦게 가면 펄펄 뛸 텐데. 앨리스는 몹시 절망적인 상태였던 터라 토끼가 다가오자 겁먹은 소리로 나직이 말했다. 저, 여보세요? 토끼는 너무 놀란 나머지 흰 가죽장갑과 부채를 떨구고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달아나버렸다. 앨리스는 장갑과 부채를 주워들었다. 방 안은 무척 더웠다. 앨리스는 부채로 땀을 식히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럴 수가. 오늘은 정말 별날인만 생기네. 밤 사이에 내가 변했다면 지금의 나는 누구인 거지?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문득 손을 내려다보니 놀랍게도 아까 토끼가 떨어뜨리고 간 조그만 흰 장갑을 끼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내가 다시 작아지고 있어. 앨리스는 일어나서
학자로 가서 키를 쟀다. 키는 어림잡아 60cm쯤이었는데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작아지고 있었다. 앨리스는 곧 키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바로 손에 쥔 부채 때문이란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얼른 부채를 내던졌다. 하마터면 몸이 아예 없어져 버릴 뻔했다. 앨리스는 아직 자기 몸이 남아있다는 게 기뻐서 중얼거렸다. 이제 정원으로 나가봐야지. 앨리스는 뛰어서 작은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맙소사, 작은 문은 다시 잠겨 있었고 조그만 황금 열쇠도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가엾은 앨리스는 생각했다. 갈수록 태산이군. 내가 이렇게 작아진 건 정말 처음이야. 이건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야. 막 이런 말을 했는데 발이 쭉 미끄러져 첨벙 하고 소금물에 턱까지 빠져버렸다. 앨리스는 바다에 빠진 줄 알았다. 다시 보니 그건 앨리스가 2m 80cm였을 때 펑펑 울어서 만들어진 눈물 웅덩이였다. 앨리스는 눈물 웅덩이에서 빠져나가려고 헤엄을 치며 말했다. 그렇게 많이 울지 말걸. 그 벌로 이제 내 눈물에 빠져 죽게 되는구나. 바로 그때에 웅덩이 저쪽에서 뭔가가 첨벙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자기처럼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쥐였다. 앨리스는 쥐에게 말을 걸었다. 어, 쥐야, 넌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아니? 쥐는 의아한 눈초리로 앨리스를 보았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영어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앨리스는 이번에 이렇게 물었다. Who am I short? 이건 앨리스의 불어 교과서 맨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었다. Who am I short? 내 고양이는 어디에 있지? 라는 이 말에 쥐는 갑자기 물 위로 펄쩍 뛰어올랐다. 겁에 질려 벌벌 떠든 듯했다. 앨리스는 미안해서 얼른 소리쳤다. 미안해. 네가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깜빡 잊었어. 쥐는 성난 소리로 날카롭게 외쳤다. 네가 나라면 고양이를 좋아하겠니? 와, 몸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자신이 흘린 눈물 웅덩이에도 빠졌다가 마법의 물, 마법의 케이크, 요술 부채, 토끼의 말을 알아듣고 쥐와 불어로 대화도 하고 앨리스는 우여곡절 끝에 눈물 웅덩이에서 나오죠. 물에 빠졌던 여러 종류의 새들이며 쥐와 함께요. 쥐는 모두를 dry, 건조시켜주겠다며 정말 dry한, 즉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는 옛날 얘기를 해서 야유를 받고, 도도새는 코커스 경주를 해서 몸을 말리자고 제안합니다. 코커스 경주는 어떤 경기냐고요? 글쎄, 무조건 달리다가 쉬다가 다시 달리는 경기였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이런 류의 농담이나 말장난이 많이 나와요. 아니라는 뜻의 not을 매듭을 의미하는 not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가르쳤다 tortoise와 발음이 비슷한 tortoise, 민물거북도 보이네요. 하긴 루이스 캐럴이라는 작가 이름도 작가의 본명을 라틴어로 바꾸어 뒤집었다가 다시 영어로 바꾼 이름이라니. 말 다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저런 모험을 겪을수록
우리의 앨리스는 성장합니다. 마음과 판단력이 쑥쑥 무럭무럭 자란다니까요. A, K, Q, J 그리고 2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적힌 카드 아시죠? 사각형 종이인 그 카드들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카드나라 정원에 갔을 때는 앨리스에게 잘했다고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쳐주었습니다. 마침내 앨리스는 아름다운 꽃밭과 시원한 분수가 있는 정원으로 들어갔다. 정원 입구에는 커다란 장미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나무에 핀 장미는 하얀색이었다. 그런데 정원사 세 사람이 꽃들을 빨갛게 칠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앨리스가 그쪽으로 다가가자 한 정원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파이브! 나한테 그렇게 물감도 튀기지 마! 파이브가 뚱한 말투로 말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세븐이 내 발꿈치를 쳤거든. 세븐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러시겠지 파이브. 넌 항상 남의 탓만 하니까. 파이브가 말했다. 넌 잠자코 있는 게 좋을걸? 바로 어제 여왕 폐하가 넌 목이 베어도 싼 놈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 맨 처음으로 입을 연 정원사가 물었다. 왜? 세븐이 말했다. 넌 알 거 없어, 투! 파이브가 말했다. 아니야, 얘하고도 관계 있는 일이잖아. 내가 말해줄게. 그건 네가 요리사에게 양파 대신 튤립 뿌리를 갖다 줬기 때문이야. 세븐은 붓을 내던졌다. 이렇게 부당한 일은 처음! 이때 세븐은 자기들을 쳐다보는 앨리스를 발견하고 입을 다물었다.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왜 장미를 빨갛게 칠하는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파이브와 세븐은 아무 말 없이 투를 보았다. 투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아, 그게요 아가씨. 여기에 빨간 장미를 심어야 했는데 실수로 흰 장미를 심었어요. 여왕 폐하가 아시면 우리 목이 잘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왕 폐하가 오시기 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을... 이때 정원 저쪽을 주시하고 있던 파이브가 소리쳤다. 여왕 폐하다! 여왕 폐하다! 정원사들은 얼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럿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앨리스는 여왕을 보고 싶어서 얼른 돌아봤다. 병사 10명이 창을 들고 맨 앞에 서서 다가왔는데 이들은 모두 정원사들처럼 몸통이 길쭉하고 납작했고 몸통이 네 귀퉁이에 팔다리가 달려있었다. 신하 10명이 그 뒤를 따라왔다. 신하들은 모두 다이아몬드 무늬로 치장했고 그 뒤로 왕자와 공주들이 따라왔다. 그 뒤로 귀빈들 그리고 흰 토끼도 끼어 있었다. 다음에는 하트잭이 진홍빛 벨벳 쿠션에 왕관을 받쳐 들고 따라왔고 마지막으로 하트왕과 하트여왕이 나타났다. 앨리스는 왕의 행렬 앞에서 처신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정원사들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야 하는지 조금 헷갈렸다. 다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으면 왕을 보지도 못하는데 행렬이 무슨 소용이람? 그래서 앨리스는 선체로 행렬을 기다렸다. 여왕은
장미나무 주변에 엎드려 있는 정원사 셋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사들은 누구지? 모두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데다가 등에 그려진 무늬가 다른 카드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여왕은 이들이 정원사인지 병사인지 신하인지 자기 자식들인지 알 수가 없었다. 처자들을 뒤집어라! 하트잭은 한 발로 아주 조심스럽게 정원사들을 뒤집었다. 여왕은 크고 날카로운 소리로 명령했다. 일어서라! 정원사들은 벌떡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다. 여왕은 장미나무에 눈길을 주면서 물었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투가 한쪽 무릎을 꿇으며 매우 공손하게 말했다. 여왕표, 저희는... 여왕은 그 사이에 장미꽃을 살펴보다가 말했다. 나도 알았다. 이 자들의 목을 베어라! 행렬은 불쌍한 정원사들의 목을 벨 병사 셋만 남기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원사들은 앨리스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 당신들 목이 날아가게 두진 않을 거예요. 앨리스는 이렇게 말하고 옆에 있는 커다란 화분에 정원사들을 집어넣었다. 병사들은 정원사들을 찾아 잠시 돌아다니다가 말없이 행렬을 뒤따라갔다. 여왕이 소리를 질렀다. 목을 잘랐나? 병사들이 힘차게 대답했다. 모두 목이 날아갔습니다, 폐하! 여왕이 소리쳤다. 잘했다. 그리고 너, 그렇게 할 줄 아니? 병사들은 앨리스에게 묻는 것을 알아차리고 잠자코 앨리스를 바라보았다. 앨리스가 외쳤다. 네! 여왕이 고함을 질렀다. 그럼 따라오너라. 앨리스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몹시 궁금해하며 행렬을 따라갔다. 여왕이 병력 같은 소리를 질렀다. 모두 제자리로! 모두들 사방에서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우왕좌왕하다가 금방 자기 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었다. 앨리스는 그렇게 이상한 크로켓 경기장은 처음 보았다. 바닥은 온통 울퉁불퉁했다. 크로켓 공은 살아있는 고슴도치였고 채는 살아있는 홍학이었다. 병사들은 손과 발로 땅을 짚고 몸을 굽혀 골대 역할을 했다. 앨리스는 처음에는 홍학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라서 애를 먹었다. 그러나 팔로 홍학의 몸통을 편안하게 안고 다리는 아래로 대충 늘어뜨리고 목을 반드시 세워들었다. 그런데 막 홍학의 머리로 고슴도치를 치려고 하면 그때마다 홍학이 얼른 고개를 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앨리스를 올려다보곤 해서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홍학의 머리를 내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안타깝게도 고슴도치가 몸을 펴고 다른 곳으로 기어가 버렸다. 어려운 점은 이거 말고도 더 있었다. 고슴도치를 쳐보내려고 하는 곳마다 이랑이나 고랑이 있고 몸을 굽히고 있던 병사들이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곤 했다. 앨리스는 금방 이 크로켓 경기는 정말로 힘들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수들은 한결같이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당장 경기에 들어가 한동안 앞다투어 고슴도치를 차지하려고 싸웠다. 여왕은 금세 화가 나서
발을 구르면서 1분에 한 번 꼴로 저 자의 목을 쳐라! 라든가 저 여자의 목을 쳐라!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앨리스는 몹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직은 여왕과 다투지 않았지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이다. 앨리스는 볼멘 소리로 말했다. 여기서는 공정하게 경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서로 어찌나 끔찍하게 싸워대는지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안 들려. 특별한 규칙도 없는 것 같고 있다고 해도 아무도 안 따를 거야. 멀리서 여왕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여왕한테 사형 선고를 받은 선수들은 병사들에게 끌려 감옥으로 갔다. 물론 그 병사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선수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동안 하고 있던 골대 노릇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래서 경기를 시작한 지 반 시간쯤 지나자 골대가 전부 없어져 버렸고 왕과 여왕과 앨리스를 뺀 선수들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동안의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왕은 독재자죠. 나중에 앨리스는 여왕의 부당한 명령에 반기를 드는데요. 모험심 많고 부조리에 저항도 하는 앨리스를 여러분과 함께 만난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벌써 작별할 시간이 되었는데 이 책에 나오는 간직하고 싶은 대사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인사드릴게요. 참, 앨리스가 결국 아름다운 정원에 도착하는 건 책의 절반이 훨씬 더 지난 다음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은 나중에 오니까 좀 참고 기다리라는 뜻일까요? 미래가 막연히 두려울 때는 앨리스가 만난 최셔 고양이의 말 생각하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귀를 가르쳐 달라고?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달려 있어. 어느 길로나 가도 돼. 결국은 도착할 거니까. 부당한 일 앞에서는 앨리스처럼 외치기. 그래봤자 이것들은 카드에 불과해. 그러니 겁먹을 필요 없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너희들은 카드 묶음에 불과해. 시공 주니어에서 펴낸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존 테니얼 그림, 조경숙 옮김. 지금까지 구성 박금선, 연출 김나형, 서미란. 저는 레드벨벳 웬디였습니다.